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예, 관련해서 첫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스냅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거의 두 배 이상 웃돈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IB 측에서는 스냅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스냅의 목표 주가를 5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변경을 했는데 이에 따른 스냅은 방어력이 아주 강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장중한 때는 60% 넘는 폭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나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은 45센트였는데 26센트로 아주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북미 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성장 흐름을 이뤄냈지만요. 중국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130% 넘게 감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중한 때는 10%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다 9%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드가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를 한 가운데 테슬라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발간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테슬라는 5년간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를 합친 것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4%대에 불과한데요. 2030년 때까지 23%에 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반면에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은 계속해서 견고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 지난 금요일장에서 4% 가깝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목요일장이 마감된 이후에 아마존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정규장에서 이 아마존은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날 7% 하락했는데 이를 딛고 13%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EPS가 $5.8로 집계가 됐는데요. CNBC 측에서는 리비안의 수익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리비안의 이익을 포함한 EPS는 $27를 기록을 했고 클라우드 사업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두 배 이상 성장하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